오케이, 메스가 코와 내가 자주 쓰는 인체공학 설계 키보드로 DJ 조수는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깔아줘 잔잔한 비트로 의사 선생님 아니야 다시 나를 불러봐 오빠 오케이 자 눈을 감고 상상해봐 공연장 속에 있는 너를 누구 차례 기다리니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라고 잘생긴 DJ 오빠예요 근데 DJ 오빠 차례가 오려면 1시간이나 있어야 돼요 앞에 순서들 랩도 못하는 게 빨리 불렀으면 내려가지 10월 좀 많이 지루하니? 네 DJ 오빠가 좋아? 네 랩 제일 잘해? 네 잘생겼어? 네 만약에 DJ 오빠가 디스당하면? 디스한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럼 혹시 김콩비는? 지발 왜? 걔네 찐다잖아요 네가 봤어? 지들 입으로 맨날 그러던데 랩은 어때? 그게 무슨 랩이에요 찌질이들 컴퓨터로 장난치는 거지 김콩비 네 존나 못해 김콩비 랩 존나 키키키키키 보이스웨어 켜놓고 타자 몇 글자 쳐서 비트 위에다 덮어 쉬운 개그 개그리에요 나중에 만나면 나도 빵이나 사오라고 해야지 키키키 눈 떠봐 네? 죽어 이게 내뿐이라 자칭하는 넌 오늘도 공연 스케줄을 몽땅 외워 클럽으로 히플에서 어떤 호러 새끼가 우리 오빠를 신나게 까 잘 걸렸다 무조건 달려들어 무식하겠다 전이 팀인 안 봐도 비디오질 히플 중독자 밤새도록 눈팅게 몇 개 안 되는 게시판 방구석은 네 화장실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싸는 똥 감상평을 남기면 추천해서 공짜로 CD를 드려요 온갖 집에 발린 소리로 CD를 타 우와 노래 정말 좋아요 정말 갖고 싶어요 랩 정말 죽여요 당첨 안 되면 바로 쌩까지 왜 갖고 싶다며 가끔가다 한 번씩 터지는 디스 게임 한 신난 팬들은 벌써부터 편을 갈라줄 나리기를 밀고 당겨 나는 누구누구 빠 우리 크로 빼고 다 촛박 흥분한 팬들이 다녀간 MC들의 미니홈피 개발렸네 너 까불지마 이것저것 글로 설쳐 그 와중에도 지는 좀 남다른 척 놀리는 척 의식 있는 척 개념거리랍시고 쓴 글들은 병신인증 허 이 바닥이 싫친가 MC들은 그러더라 모두 너 때문이야 첫 번째 수술은 실패야 넌 수술 대신에 그냥 튀자대 이 개념 조 선생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딸 선생한테 대신 다음 환자 좀 맡아달라고 전해줘 그리고 넌 여기로 다시 와서 나피로 좀 풀리게 삭가시나 해봐 이 벌레 같은 샹녀나 네 알겠습니다 딸 선생님 왜? 조 선생님이 대신 환자 진료 좀 맡아달라십니다 들어오라고 해 그럼 메스 가져오겠습니다 아 시발 밥 먹고 있는데 왔네 앉아봐 돌려보내고 싶지만 얼굴은 소시민치곤 이쁘니까 한번 봐주지 어디 한번 볼까? 2년의 귓구멍 속은 소녀 시디 셀범처럼 DJ 휘지 때문이 아니라 막기 MC들과의 일촌 관계에 옮겨진 지독한 전염병 홍간호서 일단 미스 아니 빨대 가져와봐 바람 좀 불어서 흥분시키고 김콩비 막기 구출 미션 시작 내역 시술은 조형기처럼 죽여 너 같은 것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타일 구겨주는 일이지 하지만 각성할게 이게 다 누구 탓이겠어 이수만 탓? 너 MC 탓 증상을 얘기하기 전에 너의 MP3를 켜서 리스트를 봐 이젠 국내 힙합도 모자라서 넣어놓은 것은 바로 아마추어 힙합 2년이 힙합을 선택한 것은 아이돌 위대한 첫 번째 치유로 MP3에 김콩비의 앨범을 넣고 나머진 다 지워 링기 대신 귀에 이어폰을 꼽아 그리고 병실은 창문 밖으로 공사장이 바로 보이는 소음이 심한 곳으로 배정할 거야 소음 때문에 MP3의 볼륨이 올라가게 이것이 닥터 김콩비만의 치유의 버클에서 모두가 찬양하고 경배만의 애들이 일진 노름하고 있을 때 나는 빵신부름하며 랩가수 이름을 외웠지 나는 치기 좋아해 하지만 너는 치기 싫어해 그게 막기와의 차야 알겠으면 빨리 진료비 내고 꺼져 시벌 무슨 이딴 병원이 다 있어 내 돈 내고 치료 좀 받겠다는데 의사 새끼들이 진료는 안 하고 개소리만 나불대네 이것들 돌팔이들 아냐? 너네 의사 자격증 가져와봐 안 되겠다 이 환자 침대 위에 묻고 개념부터 뜯어 고쳐야겠다 홍간호사 조선생 불러와 이 시벌 새끼 모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의식도 좀 바꿔 생각해봐 그래 편견이란 건 무섭지 너 같은 환자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욕을 처먹었지 덕분에 벽에 동칠하고도 오줌을 들일 만큼 오래 살 수 있어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 하지만 오늘은 수술대 위에 누웠던 난 내가 생명의 은인 보이스웨어로 하는 건 랩이 아니라 말장난이에요 그럼 네가 지난달 딸에는 일개 손장난에 불과하겠네 디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건 돈 장난에 불과하겠다 뭐라고요? 말이 안 돼 우린 생명이야 아직도 모르겠니? 우린 이생선 같은 힙합신의 가시를 발랐지 1세대 사이버 가수 아담 얼굴에 내 똥을 발랐지 그깟 바이러스로 우리가 킹콩이란 이름을 버릴 것 같니? 괜찮아 우리 집 홍시디에 보이스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해놨으니까 정신없 실제 목소리로 해야 랩이라고 그래야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고 그럼 천황이 두고 문자는 해보네 책은 읽으며 메신저는 왜 켜? 입을 열면 구린내가 풍겨 구글인 입으로 뱉는 랩은
더 뿌려 내 손가락에선 언제나 향긋한 베이비로션 냄새가 그러므로 내 랩도 향긋해 우리 랩을 듣자마자 터지는 함성 맞춘다 진짜 한 번 더 우릴 무시하기만 해봐 너 죽는다 진짜 진짜 마이크 한 잡 얻어 인기 많은 김콤비 둘러싸인 계집들에게서 나와 키보드만 잡고 이빨 까는 씹새끼들 모두 계집에서 나와 미친 비즈가 미리 준비한 테킬라로 417일 숙성시킨 된장을 발라 그 잘난 키보딩으로 내 뚜껑을 열어놨으니 끓기 전에 어서들 들어와 빨리 들어와 씨브랄 탱탱브랄 젖같은 님이십쇼 키새끼들아 피스